이거는 채원 언니가 선물해준 빠오니스타의 티라미수 달미쿠키예요. 달미쿠키 진짜 오랜만에 먹는데 제 최애거든요, 티라미수. 막 먹고 싶었는데 다른 거는 아직 사진 안 찍어가지고 못 먹었거든요. 네, 달미쿠키는 아마도 예전에 찍은 적이 있어서. 짠. 겉은 바삭해요. 근데 속은 꾸덕. 이게 겉에 코코아 가루가 있습니다. 짠. 아까 이거 쇼츠 찍는다고 밥 먹었는데 확실히 달달해요. 미쳐보기 남습니다. 맛있다. 벌써 반밖에 안 남았네. 가장자리 부분이 진짜 바삭해요. 가운데는 꾸덕하고 잘 먹었습니다. 마카다미아 이렇게 크게 박혀 있어요. 진짜 언제 먹어도 맛있네요. 배불러요. 이게 작은데 진짜 든든해요. 커피랑 먹으니까 든든함이 장난 아니에요. 이거는 빠오니스타의 피넛버터 라미쿠키예요. 냉동고에서 발견했습니다. 완전 고소해요. 피넛맛도 잘 나고. 와, 고소해. 진짜 땅콩 그 자체의 맛이 나서
저는 초코칩 들어간 것보다 이게 그냥 맛있더라고요. 되게 안단 쿠키 샌드 먹는 느낌? 땅콩 분데도 엄청 씹혀서 식감이 좋아요. 단점은 잘 불쓸어진다는 거. 이 식감이 진짜 좋아요. 파삭파삭한데 되게 수분기 없는? 이거 먹을 때는 약간 이런 그릇보다 볼로 된 그릇에 먹는 게 편해요. 오늘은 이 황치즈 라미 쿠키를 황치즈란다? 황치즈 초코칩 라미 쿠키를 먹을 거예요. F급하고 얼린 거예요. 망했다. 쇼츠 잠깐 찍고 왔고 한번 먹어볼게요. 근데 이게 원래 그런 건지 황치즈 먹었을 때안 그랬는데 약간 씹을 때 자글자글하게 설탕 씹히듯이 자글자글하게 씹히는 그런 식감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F급을 해서 그런지 아니면 황치즈 초코칩이 그냥 황치즈랑 다른 건지 모르겠어요. 해서 그런 것 같아요. 겉이 바삭바삭하고 속은 또 촉촉해요. 이제 알겠다. F급의 매력. 이 약간 자글자글하게 씹히는 그 식감이 좋아요. 근데 이거 황치즈 맛은 거의 안 나요. 그냥 플레인 맛인 느낌? 거기에 초코칩이 들어가서 사실 너초칩에서 견과류가 빠진 그런 느낌이에요. 너초칩은 좀 바삭바삭거리는 느낌이 있고 얘는 안에가 좀더 꾸덕한 느낌이에요. 맛은 있다. 근데 이제 황치즈를 기대하고 먹기에는 아쉽다는 거지.
조각내서 F급 하면 그 바삭해지는 면이 더 많잖아요. 그래서 더 맛있을 것 같긴 해요. 이건 통으로 구운 거라 안쪽은 좀 치덕하고 꾸덕한데 초코칩 때문에 커피랑 잘 어울려요. 초코칩이 달달한 편이라 이 아래 초코칩이 이렇게 뭔가 호랑이 같다. 거의 다 먹었어요. 이 가정다이가 진짜 바삭해요. 이게 키이다 진짜. 솔직히 가운데는 그냥 F급 안 한 거랑 비슷한데 이 가정다리 이 부분이 진짜 잘 구워져가지고 잘 먹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은 원래 안 먹으려고 했는데 안 먹으면 이따가 너무 배고프고 막 힘들 것 같아가지고 이거 라미쿠키 너츠초코칩 라미쿠키인데 F급하고 열렸던 거거든요. 이거 먹으려고 꺼내왔어요. 바로 먹어볼게요. 확실히 알았어요. 왜 F급 하는지. 저번에 황치즈 초코칩 때도 느꼈지만 겉에가 바삭해지면서 약간 그 설탕 자글자글한 입자를 씹는 듯한 그런 식감이 나는 게 약간 매력적이에요. 이 반죽이 좀 덜 파삭해요. 확실히 이 가장자리가 진짜 파삭하고 이 가운데가 완전 가운데여서 좀 더 꾸덕한 식감이 커요. 이거 바삭하게 먹으려면 조각조각 내가지고 F급 하고 얼려놓는 게 베스트인 것 같다.
약간 라미쿠키는 뇌 빼고 먹기 좋은 진짜 멍 때리면서 먹어요. 마지막 한 입. 아, 아쉬워. 잘 먹었습니다.